아프리카 역캠들 보고 있으면 어디로 보여? 그건 족가하고 맞지. 있으면 젖이 보이는 거고, 족가하고 있으면 젖이 보이는 거야. 그거 굉장히 알아서 논리적인 봤지. 발언이었어요. 반캠만 킬라고 오늘. 아 오늘 방캠 킬림에서 셔츠 입었어? 에이 복장 뭐야 씨. 아 미친. 죄송한데 뭐 씨발 못 볼 거 본 거 같이 욕을 하고 그러세요 이 미친 새끼들아. 그거 본 느낌 맞는 거 같은데. 왜요? 더러워. 그거 팬티야? 바지야 반바지야. 팬티를 왜 입고 방송을 켜. 나라면 가능성이 있긴 하네. 나라면 충분히 그럴 것 같긴 해. 나라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건 아니야. 얘들아 방구석 패션 씨발 무슨 홍대 인간들아. 닥쳐. 패션에 대해서 아는 척 하지마. 다들 술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? 슈라우드요! 슈라우드? 저는... 슈라우드 예거 복숭아 나들러. 뭐 우리 세 명 다 맥주네 오늘은? 나도 맥주 몰슨 캐네디언 뭐시기 저시기. 그래서 맥주로 누나들 죽이고 아 보드카까지 가지고 왔으니까. 보드카는 좀 적다. 나 일어난 지 님들 한 40분 됐거든. 샤워하고 금방 온 거야 지금. 방송 바로 킨 거야. 너 무슨 팬티 보면 한 10일 동안 안 팬티래. 바지 보면 10일 동안 안 빠른 팬티 입은 거 같아. 제발 바꿔줘. 아 신경 쓰지 마. 내 꼬추 보지 마 좀. 다른 거 좀 봐. 뭐 아프리카 역캠들 보고 있으면 어디로 보여? 그건 젖가고 있으면 젖이 보이는 거고 젖가고 있으면 젖이 보이는 거야. 그거 굉장히 논리적인 발언이었어요. 열심히 머리 굴리는 소리 들렸거든. 저 새끼 헛소리 하는 거 잡아내려고. 근데 너무 맞는 말이었어. 나 반말 너무 하고 싶었지만 맥주로 가리겠다. 이렇게 어때? 어 님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해 생긴 게. 뭔가 벌떡벌떡 선 느낌이야. 뭔가 이상해. 야 진짜 송하다 제발. 미치겠다. 아 아무도 신경 안 써. 님들한테 애교부리면 10만 원. 너만 신경 안 쓰면 어때 새끼야. 아 누나 왜? 왜 공파 뭐해? 누나들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응? 쟤 또 왜 저래? 왜 공파만 몰라줘? 응? 아이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. 아 씨발 야! 야! 아니 그냥 눈치껏 넘어가 개 새끼야. 뭘 눈치껏 알았어 이제 그만해. 해줄 테니까 우리 공사장 귀엽다. 제발 그만해줘. 진짜 앵간하면은 다른 스트리머면 막 놀리고 막 그럴 텐데 못 듣겠어서 빨리 해줘야겠다 싶었어 진짜. 아니 그 와중에 세훈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실화야? 야 할 말이 없잖아 씨발. 아니 무슨 말이라도 해봐 쪽팔리니까. 무슨 말 봐주세요. 미션비 가자. 아 진짜 존나 자살 말했다. 공파 다리가 굉장히 마른 거 같아. 너 퇴화하는 거 아니야? 아, 나 요즘 운동하고 있어. 다리가 퇴화하는 것 같아. 뭔가 반 건강해지면서 반 몸이 썩어가고 있어. 너 근육 잘 안 붙지? 어 근육 잘 안 붙는 스타일이야. 좀 다 말캉말캉하게 생기긴 했어. 아니야 근데 딱 힘 주잖아? 어, 거의 그냥 강철이야 강철. 보여줄까? 줘봐. 술 마실까? 정말 말캉말캉하게 생겼는데. 진짜 사장님 우리 건배사 한마디 부탁드려요. 아 우리 도핑팀 창단된 지 이제 얼마나 됐죠 세비서? 사장님도 모르는 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? 맞아요 저희 아무도 모르잖아요 솔직히. 솔직히 아무도 저도 관심이 없지만 이제 창단된 지 거의 한 3년 조금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거의 통화는 1년에 한 5번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3명이서 같이. 아, 앞으로도 서로서로 대충 만나고 대충 부르고 대충 통화하면서 이 맞아요. 우정을 어, 이 가족애를 좀 오래오래 유지하자고. 맞아 그래. 일적으로 자주 엮이면은 자주 싸워. 맞아 그래 맞아. 우리는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살면 돼. 건배! 건배! 마시고 가 마시고 가. 진짜 개꼰대 같다.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가래. 한국 살아보지도 않은 게 어쩜 저렇게 꼰대가 될까? 어. 내일 오픈마인드 해야지 새끼가. 바지 사장 꼰대 새끼라고요? 하... 세훈 누나 빨리 말해.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. 누나 알 거 아니야. 바지 사장의 꼰대 새끼라고 그랬다고? 정확히 깨뚫어 보셨네요. 바로 그거예요. 빙퐁팽. 모인 누나면 뭐 물어볼까? 오랜만에 모였는데 그래도. 털은 얼마나 자랐는지? 털? 다 자랐습니다. 뭐야 누나 브라질리언 왁싱했어 또? 못 갔어. 코로나 너무 크게 터져서. 어허. 난 진짜 무서운 게 막 5년 뒤에도 막 이렇게 술 먹고 얘기할 때 공포는 아 난 진짜 언제 생기냐 이러고 있을까 봐 그게 진짜 무서워. 저주 내리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야. 5년 뒤면은 씨발
내가 서른 살이에요. 막 1년 뒤. 아, 나도 언젠간 술 먹으면서 이렇게 여자친구 얘기할 수 있겠지? 또 1년 뒤. 아, 나도 언젠간 1년 뒤. 아이, 플래그 세우지 말고 들어봐. 진짜 안 된다? 야, 진짜 안 되면 100개라도 가지고 올게, 그때는 진짜로. 어?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진짜 100개라도 사. 진짜로. 너 그거야? 강아지 새끼 마운팅 하는 거? 공포가 개새끼라고 돌려간 거지? 아, 좀만 개새끼만도 못하다고. 너도 그거 해줄까? 중성화 수술? 막 내가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X를 한다고 하면은 아 이런 느낌이겠거지 하고 가끔씩 상상이 드는데 또 그 중간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면은 그 상상의 끝이 제대로 안 나. 그리고 너무 힘들어. 뭔지 알아? 알 것 같기도 해. 이들은 몰라. 씨발 내가 이렇게 계속 말해. 하나만 얘기해줄게. 어? 모르겠지만 하나만 얘기해줄게. 네가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난다? 그렇게 말해주면 얘가 좀 불쌍하잖아. 아니 진짜 무슨 애니 명대사 같아. 어? 형 주니어도 원피스 마냥 네가 뭐를 상상하든 더 대단한 씨발 보물이 숨겨져 있다. 광고 같지 않아?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게. 이런 거 이렇게네 진짜. 무조건적으로 그런 건 아니야 누나 진짜로. 내가 많이 들어보니까 되게 쾌박해 아니야 그건 어차피. 못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지. 아니면은 진짜 남자가 막 쾌만해.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.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 솔직히. 사랑하는 사람과 몸을 섞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. 그럼 그렇지. 아니 씨발 님들 그러면 남자친구가 진짜 1cm면. 근데 꼭 그런 관계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. 아 진짜 도구를 쓸 거야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그만하면은?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남자친구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. 그래? 공파야 네 이해 못하겠지.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. 네가 그러니까 못 쏘라 아다인 거야 공파 새끼야. 또 가불기 나온다. 또 짠한잔 할까? 짠해줘. 짠. 아니 짠해달라는 게 아니라 진짜 짠해준다고. 아 짠해준다고? 죽어도 이길 수 없는 매치업인 거 알면서. 태훈이란 이런 상상 자주 하나 봐? 저번에 내가 너 상상하면서 딸 쳐서 영상 보낸 거에 대해서 감상문 왜 이번엔 안 적어보네? 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? 안 보냈잖아 씨발아. 사람들 오해한다고 개새끼야. 오해하네 개새끼야. 아 뭐야 그런 있다. 타입이냐? 홍파 왜 자꾸 몸캠 같은 거 왜 자꾸 나한테 메일로 보내? 그만 보냈으면 좋겠어. 누나가 계속 입금해주니까 보내는 거지. 어? 매달 자동이체 하잖아. 아 무슨 소리야. 다 X대보자 이 씨발놈들아. 다 X대보자. 조심해. 어? 나 나만 안 죽어. 우리 팀은 그냥 몰살할지도 몰라 다 같이. 아, 괜히 덤볐다 개말렸네. 씨발. 한 러스트를 누가 하겠대. 그래서 내가 어 러스트 재밌겠다 했지만 세훈이들 러스트 하세요 이러는 거야. 아 네 저 러스트 좋아해요. 돌 나무 잘 캘 수 있어요 했지만은 소재를 해주셔가지고 잠깐 했거든. 나도 이제 합방이 하지 이러고 가가 나오러 가자고 여기 핑 보이시죠 이제 뭐라고요 핑 뭐라고요 했다 그 뒤로 합방 연락 안 옴. 나를 불렀으니까 그런 걸 원하겠지라고 생각했어. 처음 이제 같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러스트잖아. 이제 생존하고 이제 서로 쟁탈하고 싸우고 이제 막 이런 게임인데 이제 푸린 형이 핑 보이시죠? 저기로 싸우러 가까이 했을 때 예? 핑 보여? 하는 사람을 정말 객관적으로 네. 생각했을 때 그게 정상일까? 푸린 님이 괜찮아요? 세현 님 오시는 순간부터 이럴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라고 해줬어. 그래서 그랬구나 다 예상한 일이었구나 다행이다 이랬는데 그 뒤로 합방 연락이 아무한테도 안 오는 걸 보고 그때 잘못했구나.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불인 형은 원래 연락 잘 안 해. 그래 걱정하지 마 세훈아. 누나는 솔직히 이유가 있어. 핑보여 이런 말 안 할게. 나 너무 무서워서 그래.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렇다고 사고 칠 것 같아 도라이 자식아. 알아? 난 근데 도라이가 너무 칭찬인 것 같아. 난 도라이야 미친년아 소리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. 어떡해. 그러면은 짠 합시다 우리. 안 마신 춤 됐어요. 짠. 짠. 공파가 요즘 나한테 연락을 많이 안 왔네. 씨발 개지랄 좀 하지 마. 왜? 내가 먼저 연락을 했으면 했지 네가 하지 않잖아 절대로. 오늘도 내가 했는데? 이거 해명할게. 너 탁 치고 있어 봐. 자 봐요 님들. 전에 통화하다가 그때 누가 먼저 통화 걸었어? 내가 걸었지. 그때 내가 모행이 누나한테 우리 좀 모일 때 되지 않았나? 우리 모여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랬을 때 모행이 누나가 나한테 그럼 도핑팀 술 먹방? 이라고 얘기를 했어. 그래서 내가 좋다
그러면은 도핑 술먹방을 하자 하고 이제 날짜를 딱 잡은 거야. 보이 누나 나는 둘 다 세우한테 말도 안 하고 날짜도 안 잡고 시간도 안 잡은 거야. 저녁 10시 반에 마시자라고 세우 누나가 딱 말해줬어. 10시간 있다가? 근데 나 9시부터 방송 찍고 싶은데 10시 반 말고 10시는 안 돼? 하고 이제 나를 태그한 거야, 나 대답하라고. 그래서 내가 한 5분 있다가 대답했어. 그래? 10시 괜찮아. 근데 내가 대답하고 나서 5분 뒤에 모이 누나가 겟매로 왜 내 디코 대답 안 해줘? 이 지랄 떤 거예요, 님들. 미친 새끼라니까? 대답을 보냈는데 안 읽고 나한테 따져. 왜 내 거 대답 안 해줘? 대답했잖아, 미친 새끼야. 이러니까 이제 봤어. 못 봤을 수도 있지. 네가 안 보면 안 되고 내가 안 보면 못 봤을 수도 있지. 그니까 그럴 수도 있지. 나 1분 만에 대답해줬어, 씨바. 그래, 10시 괜찮아, 이렇게. 또라이 새끼예요. 그래도 모행은 잘못 없어. 야, 모행이! 일어나. 이 새끼야, 안 되겠네. 안 잤어. 안 잤어? 안 잔 거 같아.